저는 항해사 출신이고요. 해군에서 근무를 했고 또 배를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경험은 무슨 경험이냐? 선박에 안녕하세요. 선박에 관해서는 너는 사용시켜야 돼. 유족들. 정신 똑바로 해. 얼마나 받아도 네. 조용하세요. 조용히 얘기하는 그래서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와 저의 경험, 저의 지식, 그걸 근거로 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어떤 단언적인 판단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결론을 사법부에서 내려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자분들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재판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것은 매우 섣부른 법원에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했잖소.